소개해 주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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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해 주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6년간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장교 현재 유튜버로서 운영하고, 진짜 마지막, 진짜 이제 할게요. 저는 군 장교로서 6년간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유튜버, TV 러셀을 운영하고 있는 황서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뭐 RT가 있고 3사가 있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출신 성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육군사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사. ROTC, 3사관학교 아니면 학사장교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육사가 가장 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솔직히 ROTC를 가나 3사관학교를 가나 진급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 솔직하게. 육사가 아니면 똑같죠.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름대로 ROTC랑 3사관학교 출신들은 자기들이 더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육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육사, 다 똑같은 비육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긴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학생을 보면 이렇게 인서울과 지방대를 나눈 것처럼 맞습니다. 군인도 육사냐 비육사냐 이렇게 좀볼수 있을까요? 그게 더 심하죠. 학사 장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육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군 장학생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군 장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임관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학사 장교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ROTC는 학 군장교로 불려지죠. 근데 이런 학사 장교들이 군장학생,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ROTC를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ROTC로서 임관을 해서 학군장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장학생으로 졸업을 하면 네. 학사장교, 근데 ROTC 병행하면 ROTC 장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크게 뭐 차이가 없을까요? 내가 만약에 군 생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계속해서 군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ROTC 하면서 학사장교 하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면 학사장교 하면 장학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3학년 때 군장학생이 되잖아요. 네.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냈던 등록금을 다시 다 일시불로 돌려받아요, 군대로부터. 그러면 이렇게 장교들은 면접을 어떻게 보나요? 뭐 성장 배경, 그리고 뭐 지원 동기, 그리고 우리 국가관, 안보관 같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내가 조금 잘 준비하고 답변을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떨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줄만 알면 대부분 합격을 하니까요. 내가 뭐 여기 100% 모범 답안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국가관만 빼면은 여느 회사랑 똑같네요. 그렇죠, 다 비슷하죠. 그럼 장교가 이렇게 딱 됐어요. 네. 이제 발령지는 자기가 정하는 건가요? 아셔야 될 거는 뭐든지 육사든 비육사든 다 똑같아요. 이제 제가 임관을 하기 전, 그러니까 만약에 임관은 뭐 2019년에 하면 18년 12월쯤에 이제 그 대상자들 한해서 부대를 이렇게 뺑뺑이식으로 뽑아요.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그냥. 그래서 랜덤 순으로 해서 내가 가는 거죠. 내가 어디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천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화천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화천을 가고 싶겠어요. 이제 임관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이렇게 다 부대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1순위 지역을 선정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군인은 또이 중요한 게 보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직은 자기가 정하는 건가요? 난 이거 할 거야. 이것도 약간의 정치 싸움이에요. 전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 관리인데, 내가 나중에 다음 보직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다음 자리 갈때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보직 개월수랑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19년 12월에 이 보직이 끝나요. 근데 이 다음 B라는 데를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2020년 뭐 4월까지예요. 근데 내가 4개월 있대잖아요. 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다 계획을 짜야 돼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 이때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고 이 자리를 갈수 네. 있겠다라고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보직 중에서도 장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보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진급이 잘 되는 보직은 어떤 보직인가요? 제가 있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작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좋아요, 우선은. 그래서 작전 쪽으로 가시는 게 최고 좋고, 후방 쪽은 조금 더 동원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동원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동원 쪽으로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동원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얘기하죠. 그렇죠. 보직이 어떻게 나뉩니까? 뭐 군대를 가면 장교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군단에도 보면은 다 어디 가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동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눠지는 거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이 가장 그래도 진급에 있어서 좋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특히나 좀 여성분들이, 네. 군부대 이러면 너무 좀먼 나라 같고 이렇게 좀 논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회사랑 똑같습니다. 체계도 똑같고, 정말 맞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럼 군대 안에서 이제 보직이라고 하면, 회사로 치면 일하는 과죠? 그렇죠. 그런 보직별로 좀 장단점, 특징이 있다면.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를 한다는 거는 내가 결국 그거잖아요. 누군가의 보직을 정해주고 뭔가 누군가의 인사 처리를 한다는 거면 네. 결국 조금 더 정보를 빨리 얻게 되죠.
결국 군대도 정보 싸움이거든요. 회사도 인사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팀, 재무팀. 그렇죠. 군대도 똑같아요. 군사는 네. 솔직히 작전이 제일 파워가 세긴 해요. 아, 작전이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작전으로부터 통제가 다 내려오기 때문이죠. 진두지휘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회사로 치면 뭐 전략기획팀이라고 있잖아요. 뭐 어디서 전체적인 회사의 그 총괄 운영계획을 짜고 하는데 삼성 미래전략실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그래서 작전 부서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대는 이제 조금씩은 다 약간 확실히 작전에 비하면 네,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보직을 정하는 데는 학벌 같은 건 영향을 안 미치나요? 학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능력에만 오직 집중이 되는 곳이죠. 어찌 보면 이건 평등할 수도 있어요. 군대가 더 학벌을 안 보니까. 학벌은 안 보는데 네. 육사, 비육사는 확실히 보잖아요. 출신은 보죠. 네. 네. 그럼 자꾸 육사, 육사 하는데 육사를 왜 가야 됩니까? 우선 육사를 간다는 거는 네. 솔직히 제가 육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육사 자체가 이게 고급 자료, 그러니까 고급 자원들을 뭐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워지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설립 목적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사는 약간 이제 중기 자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대장들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학부는 뭐냐면 소대장 자원들을 만들어내기, 단기 자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 자체가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육사는 고급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속된 말로 내가 한 육사 자원을 소위로 인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1억이 든다고 해요. 그럼 국가에서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걔네를 그냥 전역을 시킬까요? 써먹어야죠. 국가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인풋을 많이 드린 만큼 아웃풋도 뽑아내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사한테 지원을 해주고 육사로부터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육사가 진급이 잘 되는 이유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네. 자리에 육사 주요 보직들이 많이 앉아있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작전이 좀 좋다고 했잖아요. 뭐 합참, 국방부, 육군본부 다 작전 관련된 부서 출신 성분들을 보면 다 육사들이에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 제가 내가 대학생이 아니다, 아니면 대학교 1학년까지 해당되는 상황인데 내가 정말 군인의 뜻이 있고 내가 머리가 조금 좋다, 그리고 난 군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육사를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다, 근데 군대에 뜻이 있다, 난 머리가 좋다, 인서울 좀 다닌다, 그러면 제수에서 전 육사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 지금 순간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령 올라갈 때 그때 그렇죠. 정말 많이 두각을 보이죠.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주요 보직을 잘 가요. 그러니까 진급이 될 수 있는 보직들을 내 육사 동기 친구들이 잘 앉아 있죠.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소령 진급 때가 아니고 전역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저도 이제 저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 최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교를 할까 부사 가니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진짜 멋지게 뭔가 주요 중심부가 돼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다, 명예를 따지겠다 하면은 저는 장교가 맞고, 아니 나는 그것보다 현상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이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조금 하겠다, 그런 부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좀 공무원 성향인 분들은 부사관에 가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무원 성향은 부사관, 약간 내가 기업적,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닌다 생각을 하면 장교가 맞다고 봐요. 부사관 분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닌데 약간 성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장교는 진급을 못할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걸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교생활 해보니까 어떠세요? 6년 동안 군생활 해보니까. 저는 장교 생활 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 3년 차까지는 맨날 울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집에 전화해서 아, 이거 하기 싫다고,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 엄청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병사인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군생활 2년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 장교들 보면서 아니 저 새끼들 죄송합니다. 아니 저 새끼들은 돈도 네. 많이 받으면서 하는 건 없으면서 돈만 많이 받고 맨날 병사들 갈구고 그렇죠.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네. 진짜 편하고 우리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도 그걸 공감을 전혀 못 해줘요. 네. 저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근데 병사에 비하면 편하긴 해요. 정말로 편해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쓰죠. 그리고 언제든지 퇴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가 있죠. 그런 게 솔직히 병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혜택들이죠. 그러니까. 이등별 시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병사들보다 부조리. 뭐 선후인간의 부조리도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간부 아주 좋죠. 그 무엇보다 돈을 많이 받잖아요. 소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 160, 180 정도 받고 네. 대위에서 한 200,
40, 60, 80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80이요? 이제 뭐 월급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다 하면 아니 진짜 아니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많이 받아요? 저는 솔직히 군인 네. 월급 조금 더 받긴 받았으면 좋긴 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가는 거 대비했을 때 보면 정말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많은 병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장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해서 우리의 네. 주적은 간부다로 바꿔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뭐 이런 말들이 네, 병사들 그쵸.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요?